네, 뉴진스 겟업 미니 2집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곡 리뷰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곡 리뷰 마지막 곡입니다. 바로 ASAP이라는 노래입니다. ASAP, ASAP이라는 노래가 드디어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고요. 유럽팝 사운드를 바탕으로 귀엽고 톡톡 튀는 가사말이 특색있게 다가오는 곡이고요. 앨범의 마지막 여운과 다음 만남이 기억하는 트랙이라고 합니다. 리드미컬한 씬스 사운드와 친구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는 듯한 뉴진스 멤버들의 보컬이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도 제가 살짝은 들어봤습니다. 완곡은 하지 않았고 살짝 들어봤는데 앞선 트랙, 이 트랙이 제일 마지막 트랙인가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저희가 다섯 곡을 앞에서 리뷰를 했었잖아요. 좀 다른 스타일의 노래이고 뮤직비디오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곡이고 역시 250님의 프로듀싱이 들어간 곡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노래 들어보고 올게요. Hi, it's me again, I'm back. Let's talk ASAP, baby. 할 얘기 다 한 줄 알고 빨간색 눌러. There's this one more thing I'll show you. Come with me just for a minute. ASAP, baby. Tick 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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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k tock. Do you have the time? Let's talk ASAP, baby. Hurry up, don't say. Hurry up, don't say. Just for a minute. 노래 길이가 뭐 역시 짧고 2분 30초 안 됩니다. 2분 20초 정도 되는 노래인데 마지막 트랙이 맞나 보네. 앨범의 마지막 여운과 다음 만남을 기약한 트랙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아우트로 노래 느낌 좀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진짜 여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좀 앨범을 진짜 마무리하는 딱 느낌이 있는, 원래 열린 결말로 앨범의 분위기를 마무리하는 노래가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K-POP에도. 근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아예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느낌으로 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버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고, 완전히 보컬이 치중된,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뉴진스 노래 중에서 가장 악기적인 구성 자체가 제일 적은, 그리고 가장 음향적으로 장난에 많이 친 그런 노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fade in fade 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서서히 줄어드는 그 음향 효과 자체를 노래가 시작하고 노래가 끝날 때 이럴 때 많이 쓰기는 하죠. 근데 노래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페이드 인이 되는 신디사이저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신디사이저 소리가 페이드 인 되고 페이드 아웃 되고 페이드 인 되고 페이드 아웃 되고 그런 음향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여운을 정말 강하게 박아 넣은 노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악기 구성 자체가 굉장히 조촐하기 때문에 악기 트랙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악기가 트랙 자체의 개수는 이 멀티 트랙입니다. 멀티 트랙을 이 노래를 작업한 뭐 이홍님께서 작업한 그 멀티 트랙을 본다면 악기 개수는 뭐 10개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파트에서 몇 개 트랙이 쓰였고 어떤 파트에서 몇 개 악기가 쓰였고 이걸 똑 떼어놓고 본다면은 부분 부분별로 절대 3개 4개 이상의 악기 트랙이 쓰이지 않은 파트별로 그런 노래라서 뉴진스 보컬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보컬이 초점이 되는데 메인 멜로디하고 뭐 뒤에서 코러스 화성 정도만 쳐주게 된다면은 노래 자체가 굉장히 심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향적으로 악기적으로 fade in fade out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뉴진스 보컬의 코러스 트랙 같은 경우에도 뭔가 속삭이는 듯한 뭐 맞아요 친구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눈 듯한 뭐 약간 장난을 치는 듯한 그런 뭐 효과처럼 들리기도 했었고요. 따따따따따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즈 스킷이야 뭐 스킷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좀 느낌이 나는 그런 장난 섞이는 이런 트랙들이 굉장히 많았다. 표현 자체를 좀 제가 그렇게 해서 장난 섞이는 이라는 거지 절대 장난처럼 음악을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니다. 좀 제발 좀 그딴 식으로 좀 해석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뭐 노래를 잘하는 거 뭐 뉴진스가 노래를 잘하는 하는 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거 이해되는데요. 그 누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뭐 음정 차력사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음정 차력사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님들아 혹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쓰셨던데 제가 그분을 저격하는 건 아닙니다. 고음에 음역대가 넓은 사람을 보통 노래를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죄송한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역으로 물어볼게요. 악기 중에서 소프라노 담당을 하고 있는 음역대가 넓은 악기가 그럼 그 악기가 더 좋은 악기예요? 저 이거 대답 좀 해주실래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거하고 음역대는 절대 같이 놓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음역대가 높은 악기들이 훨씬 더 좋은 악기라는 것도 사람 목소리도 악기예요. 보컬도 악기입니다. 사람 목소리도 악기란 말이에요. 음역대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인 거지 절대로 음역대가 넓다고 노래를 더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하게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좀 외국은 안 그래요. 죄송한데 미국이나 락밴드들도 여러분 락하면 막 샤우팅 해주고 막 고음 쭉쭉 올라오고 그런 거 같죠. 그럼 슬립낫이 왜 인기가 많아요? 저 좀 이런 거 대답 좀 해주실래요? 제가 그런 분들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뭐 락발라드 이런 거만 듣지 말고 레드핫 칠리페퍼스나 슬립낫이 무슨
고음을 쫙쫙 내질러줘요. 그 사람들 음역대 안 넓어요. 뭐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슬립남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아, 졸라 많은데. 락밴드들도 그런 사람들. 뭐죠 그러면? 그거 올바른 근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왜 뉴진스 버그 노래를 잘하냐고 하냐면은, 이 표현력 있잖아요.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현력 같은 거는 악이잖아요. 음역대는 학이에요. 맞죠? 음정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는 이런 기본적인 거 있죠. 그런 거는 학인데, 그런 거는 가수의 기본기인 거고, 그 중에서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되는 게 음역대라든지 리듬감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리듬감 같은 것도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인 거예요. 근데 악적인 거, 이 사람들의 음색, 가수의 음색, 보컬의 음색, 표현력, 가사 전달력, 그런 게 악적인 거예요. 제가 뉴진스 보컬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악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학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음역대, 음정 찍고 박자 찍고 학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악적으로 훌륭한 그룹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음역대가 넓고 고음 쭉쭉 잘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뉴진스 같은 이런 표현력을 못 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뉴진스는 이 동년 나이대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제가 성인 가수들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게, 이 표현력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이 표현력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나이대니까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노래를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인데. 제가 좀 약간 그렇죠.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 댓글 보면은. 물론 저한테 하는 말 아닌데, 제발 좀 그렇게 좀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음악을 너무 학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사람의 이 가수의 표현력이라든지 이 가수의 가사 전달력이라든지 이 사람의 음색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 음정 철학사들, 뭐 그래요, 고음은 잘 찍고 음정 박자 졸라 칼박으로 정확하게 찍는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많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강승현 같은 그런 거야. 슈퍼스타K에서 10년쯤 전에 장재인이나 강승현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음색과 표현력이나 이런 게 엄청 뛰어났던 사람들. 그냥 허각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존박은 그럼 어떻게 준우승했어요? 존박 음역대 낮은데. 존박님 제가 알기로 2옥타브 A도 못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준우승했어요? 투표빨이에요? 그런 겁니다. 음악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딕펑스는 어떻게 준우승했어요? 김태현님 서울예대 출신인데 2옥타브 A가 제가 알고 있기로 최고 한계 음이에요. 2옥타브 A면은 2옥타브 라입니다. 라. 일반인 분들도 그거 올라가시는 분 많아요. 음역대로 치면은. 제발 좀 그렇게 음악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절대 음역대는 그냥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인 거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창력을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누가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좀 우리나라 뭐 음악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에 잘못된 면인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좀 솔직히 가감없이 말하고 싶어요. 좀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요. 좀 그런 걸 봤을 때. 네. 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은 전혀 안 그러거든요. 좀 제발. 전 뉴진스한테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보이스를 통해서 악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걸 높게 사요. 이번 노래가 그걸 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악기 구성 자체가 조촐해지고 미니멀해질수록 보컬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컬이 잘 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악기 개수가 많아지고 악기 개수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면 악기 소리로 목소리 덮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약간 녹음해서 약간 삐끗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는 정확하게 불러줘야 돼요. 정확하게 불러줘야 되고 거기다 표현에까지도 덧붙여진 게 이런 노래인 겁니다. 제가 뉴진스를 너무 빠는 거예요, 이게? 헐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헐트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D로 디토냐? 어쨌든 간에. 그, 가사에서 say the little, D로 이렇게 하지 않나? 어쨌든, D로에서, It's Live 밴드 버전도 그렇고, 라이브 버전 봤었잖아요, 그때 스페셜 리뷰로 뽑아가지고. 그런 표현이면 못 내요! 죄송한데, 여자 아이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아이돌 박살 났다고. 박살 났습니다. 남들이 훨씬 잘해요, 노래. 남들이 춤은 훨씬, 아니, 춤은 비교하면 안 되고. 춤은 남들이 다 잘 추는 게 당연한 거고. 노래요? 남들이 훨씬 잘합니다. 걔 중에서 뉴진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제발 좀.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예! 막 하면서 이렇게 고음 지르는 거 그런 거 봐주고 우와 이러지 말고. 그런 거는 와 할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좀 음악을 좀 제발 학적으로만 좀 안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보컬에서는 특히. 어쨌든 오늘은 이런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기 구성이 조촐해져도 표현력을 잃지 않잖아요. 가사 전달을 잃지 않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번 뉴진스 겟업 앨범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썼던 것 중에서 가장 저도 공감이 됐던 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이 앨범 자체가. 저는 뭐 이 앨범을 가지고 명반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즐겁게 듣는 분 계시고 즐겁게 들으신다면 그걸로 된 거죠. 마음에 안 드시는 분 뭐 그것도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모든 앨범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음악 하는 거 맞아요. K-POP에서 이런 비슷한 음악 찾아봐 하면은 못 갖고 와요. 유로팝 저런 거 갖다 버리고요. 필요 없어요 저런 거. 그거 말할 필요 없고, 이 ASM 노래만 보더라도 이런 스타일의 노래 없습니다. K-POP에. 맞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높게 평가를 주기는 힘들더라도 그거는 어쨌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이런 음악들이 또 뉴진스로 인해서 성행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미 그 뭐 재즈클럽이라는 것은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도. 다른 아이돌 그룹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는 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창이 조금 이제 곱창이 나길래 뉴진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가수에 비해서 저지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제 뭐 분위기 자체가 좀 무거워지긴 했는데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만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솔직하고 가감없이 좀 이렇게 찌를 땐 찔러줘야 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겟업 앨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이 앨범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뉴진스의 다음 앨범 기대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앨범 나올 것 같습니다. 겨울 앨범 나올 것 같고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